광명 주간 브리핑입니다. 광명시가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1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개발계획, 투자유지 전략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광명시는 내년 3월까지 LH, G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 회의 및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광명시는 기아와 함께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의 첨단 투자지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첨단 투자지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외 기업의 첨단 산업 투자 확대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로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이 첨단 투자지구로 지정될 경우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첨단 투자를 유도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5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방문해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해 원활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최대한 행정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명시를 비롯해 안양, 군포, 의왕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월 산림청으로부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을 받고 현재 실시설계와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 긴급 쪽지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 및 폐업 등 소득 상실, 중한 질병, 과다채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중위소득 75%, 4인 소득 기준 405만 원, 일반 재산 1억 5,200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기준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명시가 광명역세권 지구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목동 방향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사당역행 광역버스를 증차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집중관리지구 광역교통보완대책에 따르면 광명역세권 지구는 광역버스 1개 노선 2대 증차, 시내버스 1개 노선 신설, 버스정류장 3개소 시설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광명시는 이번 광역교통보완대책으로 광명역세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규 노선 발굴 및 증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정부, 함께 키우는 미래 광명,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명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